하늘에 천복이 열리면 100% 로또가 당첨된다. 무조건 당첨되는 로또가 있고 죽은 팔자도 살려낸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천운이 열리면 100% 로또 당첨되며 죽은 팔자도 살려낸다라고 하는 를 준비해 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또, 연금 복권, 청약 하나라도 당첨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 팔자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운을 내가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팔자에 일확천금 운이 있을까? 사람마다 돈이 들어오는 구멍도 다르고 돈의 크기도 다릅니다. 누구는 태평양만한 그릇을 갖고 태어나지만요. 누구는 겨우 간장종지만한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는 로또에 당첨이 되지만 누구는 헛돈을 날리기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그릇보다는 큰 횡재를 탐하면요. 물이 넘칩니다. 로또에 당첨되기 위한 첫걸음 바로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내 마지막 희망이다. 하지만 로또라는 횡재에 기대어 살면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당첨될 때까지 주야장천 기다리고 있기만 하지요. 반대로 행재를 포기하면은요, 바꿀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일자리를 찾게 되고 저축을 하게 되고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게 되죠. 그러니까 구독자님들은요, 이번 생은 로또는 글렀다 생각하시고요. 그 대신에 오늘은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로또 말고도 돈이 들어올 구멍이 보일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정말 로또에 당첨이 되면 아주 기분 좋은 거지. 그냥 재지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분명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버티라고. 두 번째, 운으로 버텨라. 아무리 복이 없는 사주팔자라고 하더라도요. 매일 매달 매년 작은 행운이 들어옵니다. 작은 행운을 취하고 흉한 것을 피하면은 평균 이상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사주에서는요, 본인의 오행의 크기를 산출하면은요, 내가 돈을 언제 벌지,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두 배로 늘릴 수 있을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 혹은 망하기 싫다 하시면은 반드시 내 재물의 흐름을 살핀 후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든 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일생일대의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 법인데요. 때가 올 때까지 일을 악물고 버티셔야 합니다.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당시에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요. 지나고 보니 살만한 세월이 있을 겁니다. 돈으로 운을 사려 들지 말아라. 운이라는 것은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피 같은 돈을 쓰면서 이것저것 시험을 하시면 안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매주 로또를 사시는 분들이 있지요. 만 원 정도는 괜찮지만 10만 원씩 그 이상으로 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행재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될 때까지 로또 사자입니다. 일확천금은 행재운, 편재운은요.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니까 대난고대 아까운 돈을 쓰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명심하십시오. 돈을 벌기 위해서 운을 쓰는 것이지 운을 벌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역술가도 운칠기삼은 별 수 없다. 운칠기삼, 세상살이는 운이 70%, 노력이 30%로 이루어진다는 말인데요.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운이 30, 노력이 70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운빨 100%로 세상 돌아간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탓하기만 하면서 무조건 운빨이라는 핑계를 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평생 불안감 속에서 갇혀서 살게 됩니다. 나는 운이 없으니까 하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요, 나는 부동산에 소질이 없다, 투자 운이 없다 하면서 부동산에 관심조차 없다면요 평생 내 이름으로 된 집 한번 못 가져보는 인생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내 운을 이겨 먹어보겠다, 이러한 심정으로 공부를 하고 발품을 파시면요 단칸방이라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운칠기삼이 아닙니다. 세상은 운과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다섯 번째, 천운은 노력하는 자의 몫이다. 천운이 열리면요 로또, 주식, 주택, 청약 다 필요 없습니다. 20억짜리 로또보다 더 큰 행운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렇다면 천운을 어떻게 얻느냐? 정답은 운이 좋은 사람을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운이 좋은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텐데요.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요, 운을 타고난 게 아니라 운을 부르는 짓을 한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운이 좋은 사람의 공통점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안 될 이유만 생각하면 안 되는 짓만 하게 되지요.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되는 방법을 생각해내기 때문에 결국은 크게 성공을 합니다. 참고로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직접 운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판명이 됐거든요. 남 탓을 하지 않고 내 탓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행운만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불운도 행운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천운을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또보다 더 좋은 천운을 깨는 법 다섯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이것을 가슴에 새겨두면 천자도 부러워합니다. 이것 말고 더 당첨이 확실한 로또가 또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 보은도사의 사주는 물론 관사,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